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아카데미 4D 퍼즐 타이거 1 윈터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고요. 도색도 잘 꼼꼼히 잘 되어 있는 편에다가 포신까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스케일이지만 상당히 꼼꼼한 충실한 제품의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10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3년 8월, 가격은 8,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서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분해된 조각을 담는 전용 상자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높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 타이거 1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티거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전차입니다. 독일어로 호랑이를 뜻하는 티거.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개발 운용한 중전차입니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던 전차로 명칭은 이제 타이거, 티거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네요. 제2차 세계대전 지상전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관련 분야에서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전차입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사용된 전차로 이 전차의 설계는 다른 장갑 차량, 중자주포, 스톰 티거와 베르게 티거 군함 전차의 기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타이거 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데미로 발매가 된 4D 퍼즐, 타이거 1 윈터입니다. 흔히 이제 티거라고 부르는 그 전차를 말하는데요. 제품 명에는 타이거라고 적혀 있어서 일단 타이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약 32개의 파츠로 되어 있는 이 타이거 전차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상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 자체는 뭐 크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이 조립을 하실 때 이 몸체 부분, 이 차량 부분을 조립을 하실 때에는 이 파츠들이 상당히 좀 비슷한 형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매뉴얼이랑 형태를 잘 보시면서 조립을 해야 헤매는 거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성된 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4D 퍼즐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작고 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이러한 아담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작은 크기에 비하면 디테일은 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외형 같은 거 보시면 이 작은 사이즈면 이런 몰드 처리라든지 또 이 곳곳에 이 탱크의 컬러링이라든지 자 잠시만 자 이게 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싹 보면은 카메라 상으로는 얼마나 잘 눈에 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차들을 운용하면 당연히 이제 웨더링 보통 이런 밀리터리 계열들은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막 잔 기스가 나 있는 이러한 웨더링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흠집이 벗겨진 듯한 흠집 난 듯한 페인트칠 벗겨진 이러한 여러가지 연출들 보여지고 있고요. 이 탱크의 도색 자체도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웨더링통의 바닥 부분만 보셔도 이렇게 막 긁힌 자국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도색도 깔끔하게 아주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웨더링 효과도 충실히 아주 잘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표현된 외형뿐만 아니라 또 이 제품은 포신의 회전이랑 각도 조절이 또 가능한데요. 실제 이제 뭐 캐터펄트 이 무한궤도 부분까지 가동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이것까지 가동은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정형 파츠로 되어 있지만 이 탱크
전차의 포신 부분은 이제 회전과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각도는 360도 네, 뭐 제약 없이 마음대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돌릴 때 주의하실 점은 이게 조립을 할 때에는 이렇게 90도 각도 예, 요 각도에서 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돌리다가 이 각도에서는 이 포신이 빠지는 이런 것만 살짝 주의를 해주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포신의 각도 조절도 예, 최고와 최하에서 최상까지 뭐 의외로 큰 각도 조절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이제 이 포신 끝 부분이 움직이는 각도는 크지가 않은데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뭐 연동되면서 살짝 더 올릴 수 있는 뭐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이 아까 동봉되어 있다고 했던 이 보관용 박스 군용 이 보관 상자를 형상을 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겉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긁혀있는 실제 제품 이 상자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섬세한 웨더링이 또 눈에 들어오네요. 제품 내부는 이제 케이스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내부 안에는 이제 뭐 매뉴얼이나 이 제품의 조립 설명서나 원래는 이제 다른 여분 파츠들이 안에다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탱크의 파츠들을 그대로 담아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이 케이스 다른 제품도 계속 말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 케이스의 이 경첩 부분 이 경첩 부분의 돌기가 상당히 뭉개지기가 쉬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는 벌써 파손이 됐습니다. 몇 번 만지지 않았는데 벌써 이 부분이 뭉개져서 예, 쉽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살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제품을 담을 때 보통은 이제 분해를 해서 파츠를 담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상당히 작다 보니까 별도로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냥 완성 상태로도 충분히 수납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네, 아카데미에서 등장한 보디 퍼즐로 나온 타이거 1입니다. 보통 이제 티거 전차로 부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품명이 타이거로 나와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살짝 헷갈리기도 했네요. 제품 자체는 다른 4D 퍼즐과 마찬가지로 쉬운 조립으로 이 높은 퀄리티의 조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차의 문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립하실 때 그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의 디테일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웨더링이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쓴 이러한 조형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신이 가동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전차, 밀리터리계 전차라는 제품의 특징을 아주 잘 살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올릭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